유하, 안녕하세요. 다꾸 언니 유자꾸예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하는 일이 바빠져서 영상도 못 찍고 라이브 방송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 취미는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다꾸도 그렇고 저는 유튜브도 제 취미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천천히 느리지만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제 일상 속 이야기들도 공유하면서 다꾸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째 날입니다. 오늘 다이어리는 요 제가 한창 쓰던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스티커도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스티커를 클리어에 담았잖아요. 오, 경찰스 한번 써볼까? 술마트도 끝에 이 그대로를 안 뜯고 있는 이게 진짜 실화냐고요. 킬링도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한번 병철씨네 헬스장을 처음으로 해볼까 해요. 지금 바인더 정리도 안 돼서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캐리어에 넣고 쓰고 있는데 오 진짜 아니 이건 조금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자 한번 뜯고 저의 이제 곧 있으면 8월이 끝나는데 이렇게 다꾸를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어요. 아 마음 같아선 진짜 맨날 하고 싶은데 안에는 이렇게 배경지 들어있고 헬스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와 간단하게 숙구처럼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술은 다음에 쓰고 운동을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도 운동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모조지가 일기를 쓸 모조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창문 하나 여기다 붙이고 이런 거 그 헬스장 명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할까 봐요. 우선은 저는 이 뒷돼지를 사용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짠. 저 진짜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힐링 시간이에요. 최근에 너무 바빠져서 인스타도 거의 못 올리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지금 잘 못 올리고 있잖아요. 이 힐링 시간을 야무지게 즐겨볼 거고요. 헬스장을 끊어놓고 지금 제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헬스장 다꾸를 하는 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얘를 저는 여기다 한번 붙여줄게요. 짠 붙이고 아 이 유리문에 먼저 붙이고 창문에 여기다 붙일걸. 옮겨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죠? 이동해 볼게요. 이 모조지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그냥 과감하게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서 붙여줄게요. 어쩔 수 없죠. 그쵸? 그리고 너무 귀엽다. 포스터. 아, 저 그리고 그 병철이 인형 펀딩할 때 샀거든요.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이 문을 저 위에다 붙일까봐. 차라리 여기 위에 그냥 붙여서 어차피 위에는 제가 일기를 안 쓸 테니까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인포를 놔주는 거지. 그쵸? 아, 다이어리가 더 큰 걸 쓸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최근에 조금 많이 바빠져서 제 유튜브를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좀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하던 거를 못하니까 이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리고 느리더라도 아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 운동도 진짜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그 헬스장 싸게 개업한 곳이 있어서 아 운동해야지 하고 끊어놓고서는 제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라는 거고요 여러분. 스텝박스. 약간 이제 운동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런 용어는 빠삭하죠? 천국의 계단. 저 지금 이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붙여주고 싶기 때문에 남김없이 그냥 붙여볼게요. 트레이너 선생님도 붙여놓고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말풍선을 붙여주고 싶어서. 아웃하이 하시나 보다. 혹시 헬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쵸? 요즘 또 운동에 관심사가 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최근에 바빠서 운동을 못하니까 죽어가고 있거든요. 체력이 썩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돈도 돈인데 이 워라벨이 깎이는 느낌이랄까? 근데 조금 있으면 2023년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는 최대한 23년이 끝나기 전에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냥 있다가는 유튜브도 그렇고 낙구도 그렇고 제가 포기할까봐 열심히 하루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꾸방도 지금 거의 다 꾸며놨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들 잘 살고 계시나요? 하루하루가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요?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얘. 그쵸?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지금 한 2, 3주가량 못 쉬고 있다가 오늘 딱 오전 수업 하나만 하고 계속 잠만 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어나서 청소하면서 다꾸방 정리를 한번 했어요. 싹 한번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짤스를 그리고 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다시 한번 싹 둘러봤어요. 내가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비는데 이것도 갱작가님의 키스컷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고 날짜도 붙이긴 해야 되는데 네이클로바 이런 것도 뭔가 그림체가 같이 통일되면서 키스컷까지 같은 작가님 걸로 하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날짜도 키스컷으로 붙여버릴까?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좀 연해요. 이거 다음 주에는 올릴 수 있겠죠? 영상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참 바쁠 때 또 못 올렸었는데 또 못 올리고 있는. 좀 비어있다 생각되는 곳은 채우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뭐 붙여야겠다. 하트!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짠! 이렇게 붙이고 일기 한번 오늘 써보겠습니다. 8월 23일은 이렇게 한번 닦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하는 것도 한번 간간히 찍어보고 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간단히 같이 탁구도 한번 해보면서 수다 타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좀 너무 많이 바빠졌었는데 스티커도 좀 잘 쓰고 싶고 여러분들이랑도 계속 만나고 싶어서 한번 탁구는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고 우리 내일도 만나요.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지금은 저녁 12시 반입니다. 목요일이 항상 가장 바쁜데 목요일은 보통 아침 11시부터 나가서 저녁 11시 수업을 해서 12시쯤에 끝나거든요. 근데 집이 다행히 가까워서 차를 타고 불이 나게 왔고요. 빨랑 씻고 그래도 탁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다이어리에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그래도 인스타 사진 보다가 이 정도 사이즈에 제가 탁구를 좀 했던 게 또 이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이쁘고 이 큰 사이즈? 이거 제가 한번 꽉 채워보고 싶어서 하던 다이어리인데 여기다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그래, 큰 거에다 한번 해보자. 호보니치 진짜 오랜만에 쓴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은하네랑 린니의 다락방? 이 예전에 샀던 여행 패키지랑 이렇게 판타폴의 핑크불 독샤 뒷돼지까지 가져와 봤고요. 한쪽은 그냥 가볍게 숙구를 해주고 한쪽은 탁구를 해볼까 합니다. 아, 이것도 좀 잘라서 붙이고 싶다. 맞아, 여기 마트에도 있거든요? 아, 맞아, 이것도 있어. 잠깐만, 더 큰 다이어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비행기 창가랑 린니 항공 이렇게 두 개랑 이 보면은 이렇게 일본 거리 그리고 입국 심사 수험을 처리하는 거 에어포트 공항 그리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다 있거든요? 한번 이걸로 오늘 한번 해볼까봐요. 우선 그쵸? 아니면 이렇게 그냥 붙여버릴까? 여기 조금 겹치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붙여볼까? 어때요 여러분? 똑바로 말고 살짝 비스듬히? 괜찮을 것 같아. 딱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붙이는 거지. 굿! 그리고 사실 이것도 붙이고 싶긴 한데 이거 너무 크긴 하니까 이거 에어폴트도 있고 저 이거 마테를 쓸 거잖아요. 드디어 뜬네. 오로지 이거만을 위해서 샀던 마테입니다, 사실. 근데 한 번도 뜯지를 않은. 이런 거는 친구랑 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탁구하는 친구가 없거든요. 혼자 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쓰던가 하겠습니다. 밤하늘이 붙이고 싶긴 해서 이 밤 느낌 이거를 이렇게 좀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붙여서 짠, 이렇게 항공을
대각선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애들이 앉아있는 거 대박이죠?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지금 밤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밤하늘이야 되잖아? 그쵸?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짠! 우선 이렇게 붙여줬으면 애들 여행 간 거 너무 부럽다. 여행 가서 인생 로컷을 찍는 거죠, 친구랑. 자, 이렇게 하나 사이드에 붙여주고 그리고 붙이신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어쩌지? 여기 애들 이런 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로 붙여주고 이거 붙일라 했는데 이거 잠깐 키? 앉아있는 애들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 여행거리, 그쵸? 이거 너무 귀엽다. 애들 완전 귀염뽀짝하잖아.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구경한 애들도 있고 이게 두 겹으로 붙였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앞에 그래도 이런 거. 아, 얘네 같이 있니 너네? 친구니? 약간 이 의자가 있기는 하지만 앉히는 느낌보다는 애들이 이미 다 앉아있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냥 붙여볼게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 가림막은 여기 한번 이렇게 붙여주고 이 앞에는 귀여운 친구가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다 붙여줄까, 얘? 여기 지금 서류 작성. 그쵸? 그리고 앞에 이런 의자도 한번 같이 놔주고 그리고 우리 승모 언니가 카트를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엄청 먼 거리의 여행은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부럽네요. 대리만족이랄까? 이런 스티커로 대리만족. 자, 곰돌이 손에 아, 안 돼! 들어줘! 짠! 이렇게 들리고 얘는 이거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거만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 친구를 이쯤에 하나 이 귀여운 언니가 앞쪽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있네요. 좋겠네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짠! 그리고 이렇게 겹쳐 붙여버릴까? 여기에 붙여줘야겠다. 밤이다. 그쵸? 아니면 얘를 들어서 여기를 가리고 얘도 잠깐 들어서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귀엽죠? 크록스가 너무 귀엽네요. 크록스의 지비치가 이렇게 귀엽게 깨알같이 크록스를 벗어던지고 작성하고 있는 거지. 귀여워. 자,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 거리는 완전 일본스러운 풍경을 붙여주겠습니다. 짠, 쭉 붙이고 이런 길거리 음식점도 중간중간에 쭉. 귀여워, 그쵸? 이거는 커피숍에서 밖을 보는 그건가 봐. 가차도 있다. 가차는 여기다 붙여줘야지. 짜잔, 다리 사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뒷돼지랑. 저도 사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디즈니랜드를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막 호텔 같은 데서 그냥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가보고 그리고 그 막 보니까 프리패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안 기다리고 타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돈 걱정 안 하고 막 타는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주 일을 하고 있죠. 제가 항상 저랑 좀 친해지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꼭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을 가서 즐기겠다. 이 가짜 쬐끄만 거 딱 깨진 것만 이 친구가 들고 있자. 가짜 뽑았다 하면서. 자, 우선은 여기도 여기까지 우선 이렇게. 그 다음을 이 나머지 스티커들로 좀 채워주고 싶은데요. 나중에 여행 갈 때 또 써도 되니까 나눠서 또 쓰고 남는 거는 여기 놔두겠습니다. 언젠가 쓰기 위해서. 일기를 써야 되잖아, 근데. 일기는 여기다가 모조지 하나라도 붙여서 쓸게요. 아, 원래 제가 일기를 요건 또 안 썼네? 이렇게 안 쓴 게 많죠, 옛날엔? 그냥 흰색 글씨에도 저도 많이 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흰색 글씨에도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선 여기는 지금 흰색 배경에 쓰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붙여버렸으니. 그쵸? 비행기 니니 에퍼트. 자, 이렇게 슝 날라왔다 붙여주고. 너무 그러니 여기는 구름 모조지 이런 거 없나? 그런 걸로 좀 붙여서 일기 써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 타고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겠습니다. 쭉쭉 비행기 하늘을 나는 귀여워요. 구름 있죠? 구름 여기 보일라나? 보인다. 좋아요. 이런 깨알 같은 것들은 다 써줘야 돼요. 무지개가 떠있네. 굉장히 기분 좋은 여행이구만. 다꾸를 그리고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티커로 대리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당장 못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 그쵸? 이렇게 여기서 기다려주는 직원도 있고요. 여행 가려고 준비해서 뛰어오는 친구. 귀여워. 그쵸? 이렇게 붙여주고. 이건 나중에 쓸게요. 이건 너무 커. 수화물이나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나중에 찐 여행 갈 때 아껴서 써야지. 이런 거. 이거 하나 그래도 비행기 위에 붙여줄까? 여기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느낌을 붙여놓고 여기에 타고 있는 탑승객들. 아니야, 이거 이어붙일 수 있어. 그리고 이 하늘 위에서 타는 탑승객들인 거지. 자, 찢어진 거 감쪽 같죠? 모르겠죠? 자, 그리고 뭔가 쓸만한 모조지가 없을까? 생각나는 모조지가 없는데. 머릿속에 여행과 관련된. 정 안 되면 이런 하트나 별이라도 여기에. 친구들이 리 가려지는 게 좀 슬프지만 아니면 이 친구 살짝 떼서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고 친구를 여기 위에 세워버리고 하나를 하나 더 붙일까? 여기 이렇게. 일기를 오늘 쓰고 싶긴 하거든요. 하트 같은. 왜냐면 여행을 와서 신이 나는 거지. 그쵸? 이런 거 말풍선 모조지로 하트. 이것도 약간. 아, 신난다. 땅땅땅. 역시 큰 다이어리에 했을 때 또 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기 뒤에 살짝 이렇게 붙이고 겹쳐서 여기다가 날짜를 한번 써보고. 팔을 쓰려고 하는 부위까지만 잘라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지금 스티커로 다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붙이고 일기 쓸 때 해볼까?
물기 한번 이제 써볼게요. 짠! 오늘의 닭구 완성입니다. 오늘 약간 11시간 근무를 해서 지치기도 하고 뭔가 닭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오랜만에 큰 사이즈의 닭구를 해봤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역시 다이어리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닭구를 해봤고요. 그러면 내일도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화이팅! 마멜의 집.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 짠! 이런 마멜의 집 보내주셨고요. 크롬이 두 마리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거 두 개는 바로 조립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앞에서 봤듯이 오늘 특별한 선물이 와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라서 제가 아껴뒀던 스티커를 써볼까 합니다. 약간 산리오와 비슷한 핑크핑크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딸기의 마음? 딸기의 마음에서 예전에 산 건데 한번 써보려고요. 자, 딸기의 마음 떡매랑 이 러브미 모 것까지 가져왔고요. 오늘은 다이어리 이 사이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도 사이즈인데 그 오늘 제가 펜을 새로 샀는데 이 주시업 0.3을 추천받아서 샀는데 얘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보여드린 이 커다란 다이어리에 한번 예전에 해뒀던 닭구의 일기를 써봤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글씨도 엄청 마음에 들고 글씨 크기가 원래 제가 여러분 예전에 엄청 컸어요. 보이시나요 차이가?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칩 스티커가 있나 내가? 우선 이거 핑크핑크 이거 갖고 왔어요. 핑크로 둘러주고 또 핑크 빅 하트 모조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빅이거든요. 이 하트 모조지랑 그리고 이런 물방울 떡메모지까지 해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핑크핑크한 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좀 얘랑 쓸까? 새까만 거랑? 괜찮죠? 모조지가 여기 말고도 짱 많은데 어우 핑크 칩을 찾았습니다. 위에 이거 하나 붙여주고 한번 먼저 붙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선을 잘 맞춰주는 것. 살짝 울면 이렇게 손톱으로 밑으로 내려주면 더 좋아요. 하고 접어주고 펴주고 이렇게 세우면 좀 그러려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써버릴까 싶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커다란 핑크 색깔 하트를 먼저 한번 완전 빅이죠? 여기다가 깔아줘볼게요. 짠! 하트 한번 겹쳐서 붙여준 다음에 이 핑크 집도 한번 붙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하트들은 좀 군데군데 같이 좀 블러 느낌으로 붙여줘 볼까요? 조금 나오더라도 이 하트도 핑크핑크 하트
포인트 하트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떡밀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 잘라볼게요. 이렇게 침대 잘라줬어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운데? 나 좀 잘 자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붕 하나 여기 붙이고 뭔가 이 꿈을 꾸는 공간인 거지. 지금 약간 이 러브미 뭐 모조지랑 다른 하트 모조지들이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그쵸?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토끼 친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귀여운 집 모조지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스티커는 얘네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쁜 우리 친구 꿈을 꾸는 아이도 있고요. 방에서 이런 것도 같이 여기도 하나 느낌으로 살려서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쵸? 이렇게 가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근데 살짝 물거든요. 제가 잘못 붙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친구 사인 것도 하고 싶긴 해요. 집 앞에 서 있어줄까? 이렇게 집 앞에 서서 기다리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자는 방도 한번 여기다가 하나씩 꾸며줘 볼게요. 책상도 있고 조금 하트가 가려지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이런 귀여운 침대 프레임도 놓고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놓을까? 침대 프레임 살짝 대각선으로 다 붙여줄래요. 딸기의 마음 작가님 스티커 짱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 책상, 책상도 여기다가 하나. 이런 소품 스티커 여기 위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들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등 같은 경우도 너무 귀엽게 있기 때문에 전등은 토끼 친구 옆에다 한번 놔줘보고 곰돌이도 토끼 옆에 놔줄래요. 같이 자라고 인형하고 같이 코야 자렴. 그리고 이런 귀여운 콘센트는 책꽂이 옆에 밑에 한번 깔아줘볼까요? 그리고 다이어리도 중간에 하나 세워주고 접혀있는 다이어리도 위에 하나 붙여주고 이 옆에 뭔가 이 친구가 몽실몽실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방울 스티커 있죠? 이 러브미 모어로 하나 여기에 붙여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위에 물방울 위에 친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실내화도 하나 여기다 붙여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도 귀여울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이런 핑크 물방울을 군데군데 한번 먼저 붙여볼게요. 핑크랑 보라색 느낌은 이렇게 붙이면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물방울에다가 군데군데 쬐끄만 소품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펜이나 이런 거는 둥둥둥 옆에 떠다니고 이런 커다란 펜 귀여운 이런 연두색 펜도 옆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뭔가 꿈속의 세상 이런 느낌. 그리고 잠옷도 여기 놔주고 너무 귀엽죠? 짠 이렇게 붙여놨으면 이제 이 친구랑 쬐끄만 소품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딸기 같은 거는 딸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콕콕콕 한스를 붙이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나 이런 데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제가 원래 이 스티커를 살 때만 해도 이런 류의 스티커를 잘 안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할 때였는데 너무 이뻐서 샀던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브미모 작가님의 모조지랑 덕분에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 붙이면 스티커 완전히 완판. 그쵸? 그리고
이 핑크색 글씨로 딸기의 마음이라고 한번 딸기의 꿈속? 꿈속에서 따뜻한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너무 예쁘죠? 짠!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여기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수가 정말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눈앞에 보이는 다이소 수수가 있네요. 이것도 진짜 옛날에서 먼저 한번 써볼게요. 멀리 놔주고 짠! 이렇게 한번 붙여줘 보겠습니다. 자, 이 주스 펜으로 일기 한번 여기 하나, 여기 한번 써볼게요. 짠! 이렇게 한번 일기까지 써봤어요. 개인적으로 이 펜, 여태까지 썼던 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이렇게 저의 일상, 소소한 일상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다꾸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이 소중한 취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못하더라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도 여러 가지로 번갈아가면서 돌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이번 주도 너무너무 다들 수고했어요.